24일서부터 31일까지 집에 있으라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있으라고 합니다. 베트남 땅에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호치민이에요. 네, 굉장히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여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인데 지금 이 시기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 갈 만한 곳, 그리고 즐길 만한 곳을 다 영업을 중지를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해 먹으란 얘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완전 사람이 없습니다. 쇼핑몰에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6시서부터 일주일간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다 꺼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규모가 작은 식당이라든가 상가들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영업 중단을 시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행인 거는 여기 구역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지역 이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 커피하우스가 문을 닫을 줄은 몰랐네요. 확실히 이 큰 커피숍이기 때문에 이럴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네요. 제가 자주 오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여기 백화점 뒤쪽에 있는 곳인데, 평상시 지금 이 시간 9시 정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문을 다 닫았어요. 커피숍도 문 닫고 식당도 문 닫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편이죠. 이래서 베트남 국민들이 베트남 정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국 같은 경우 공문이 딱 나오자마자 바로 실행을 합니다. 포미용은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들도 배달 위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3군에 위치한 까우탕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 3월 14일서부터 2주간 1차적으로 가라오케, 마사지,
유흥가, 바라든가 요런 데를 일단 2주가 문을 닫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적으로는 24일서부터 일주일간 식당, 당구장, 헬스클럽 요런 데를 영업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군 중심가에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3차가 어떤 게 또 나올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영업 하신 분들은 아주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는 내통통 길거리에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벤탄시장은 문을 열어놨는데 안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벤탄시장에 이런 분위기 처음 봅니다. 여태까지 여기서 오랫동안 생활했지만은 이런 경우 처음이네요. 호치민의 대표적인 거리 동커이 거리에 왔는데도 여기도 상가들이 다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다니고 있어요. 낮에라 사람들이 안 다니는 게 아니라 현재 여기에 나올 필요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지금 거의 영업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오고 지금 길거리가 이렇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호치민시 시청이고요. 현재 이 상황이 개개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행자 거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14일서부터 31일까지 문을 닫도록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식당까지 문을 닫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25일 7시를 기점으로 해서 호치민시에서 새로운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30인 이하 되는 식당은 영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처음에 공문이 왔는데 지금 다시 공문이 새로운 공문이 나온 걸 보니까 인원수는 똑같아요. 인원수는 똑같은데 일단은 단체를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테이블과 테이블의 간격이 2m 정도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달 위주로 영업을 하라고 해요.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1군에 있는 길거리와 식당이 있는 길거리를 이제 가서 보니까 거의 다 문 닫았어요. 문 닫으니까 주변에 베트남 사람들도 없고 또 외국인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만에 번복이 된 거는 제 생각으로 너무 막아버린 거죠. 커피숍과 식당을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쪽을 너무 막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고 또 자영업 하신 분들도 7일 동안 영업 중지를 당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이 여기서 비거주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미니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먹을 데가 없어요. 일반적인 식당들이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은 나가서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다시 번복이 된 게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미웅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운영하시는 식당 분들이 좀 한숨을 좀 돌렸고요. 또 이 상황이 계속해서 갈지 아니면은 또 일주일 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